그 이제 책에 보니까 이제 사람에 따라 그리는 네 가지 인생 곡선이 있다고.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요? 이것도 어떤 계기가 있었는데요. 수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박경리 작가님이 82세 때 TV에 한번 출연하셨는데 몇달 만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놀랐었는데, 왜 놀랐냐면, 우리 아버지의 82세 모습하고 너무 달라서. 저희 아버지가 일제시대 사범학교 나와서 시골에서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옛날에는 나라에 돈이 없어서 쌀로 급여를 주고 해서 동생 4명에 자식 6명 키울 수가 없어서 중간에 퇴직하고 농군으로 사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에 아버님 선후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80대 중반에 돌아가시기 전에 뭘 많이 느꼈냐면, 인간은 태어나서 아이로 태어났다가 어른이 됐다가 죽을 때가 가까우면 다시 아이가 되는구나. 이성의 힘이 없어지고 감성으로 다시 가서 죽는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어른 됐다가 아이로 가는구나. 이걸 되게 많이 느껴서 다투기도 했고, 집사람하고도. 근데 박경리 선생님의 TV에 나온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더라.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도 초롱초롱한 지성이 느껴졌어요. 깜짝 놀랄 정도로. 그래서 그걸 한번 발견하고 나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 지금 살아계신 김영석 교수님이라든가, 최근에 돌아가신 이호령 교수님, 박사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지성적 삶을 살았구나,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 거고, 저희 아버지는 감성으로 갔다, 이성 갔지만 다시 감성으로 가서, 우리가 아이 어른이란 표현이 있잖아요. 그걸 바꾸면 어른 아이입니다. 어른인데 아이 맞습니다. 같은. 그쵸. 그래서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이런, 이것도 제가 만든 자가명언이잖아요. 어렸을 때 저희 마을에 35, 6가구의 시종마을인데, 우리 친척 중에 한 분이 알코올 중독으로 항상 취해 있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우수형중학교가 마을에서 4km였는데, 학교 갔다 올때 이분을 종종 같이 마주쳐서, 그러니까 딱 중간에 주막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술을 먹고 얼굴 빨개서 이제 하굣길에 같이 흔들흔들 하면서 와요, 마을로. 근데 그때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본능적이다는 생각을, 본능으로 살아가시는 분이다 했는데, 이제 50대 때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경리 선생님을 보고 하면서 이런 아버지의 생각들이 막 융합이 되면서 이런 게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일 낮은 본능으로 살다 간 본능 인생, 그러니까 태어나서 위로 못 올라가고 거의 태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평행선으로 살다 가는 본능 인생이 있고, 태어나서 부모님, 형제하고 어떤 스트로크를 주고받으면서 감성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감성만 성장해서 어른아이가 됐다가 아이가 돼서 가는 사람이 있고, 감성을 가지고 가정생활, 가족생활 하다가 이제 밖에 나와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면, 감성만 요구해서는 안 되는 이성을 느끼거든요. 내가 이성적 판단 안 하면 왕따가 된다, 이러면서 이성적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감성 인생하고 이성 인생이 보편적인 사람들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 60%는 이렇게 사는 것 같다. 본능 인생 20%, 감성이나 이성 인생을 사는 분이 한 60%.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성장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성의 힘이 작아지거나 치매가 걸려서 돌아가시고, 왔던 모습이긴 한데, 그런 모습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본능 본성에서 감성을 거쳐 이성으로 거쳐서 지성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계시더라.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지성적인 삶, 지성곡선이라고 제가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지성적인 삶에는 두 가지 패턴이 있더라. 흉내만 낼다가 많은 지성인이 있고, 어느 임계점을 통과해서 죽을 때까지 지성적 삶을 추구한 사람이 있는데,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람들이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지만, 영장이 아닌 인간이 참 많더라고. 본능으로 사는 사람,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사람, 도둑질을 하는, 뭐 이거는 만물의 영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못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죠. 궁극적으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지성적인 삶을 사는 인간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자기 질문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내가 본능 중심으로 사는지, 감성만 가지고 사는지, 이성 정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지성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자기 질문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이런 화두를 해본 거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자가치적인가요? 뭐 어떻게 그 각 그 선 곡선인 곡선별 뭐 그 깊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네. 측정할 수 있는 거는 그냥 자기 판단에 자기 판단이죠. 자기 평가고 이제 외부에서 그렇게 사는 분들을 네. 인생의 어떤 그 멘토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네, 네. 저는 제 마음대로 멘토를 많이 정합니다. 네. 그분이 알든 모르든 네, 네, 벤자민 플랭클린 저희 멘토거든. 아, 네, 네, 모르시겠죠. 돌아가셨으니까. 네, 네, 네. 일본까지 제가 집까지 찾아간 분도 계시거든. 오. 그분은 모르겠지만 그분은 네, 제, 네. 제가 정의한 임명한 저희 멘토. 네, 네, 그 얘기는 배우고 싶다는 게 아.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떤 나카지마 다카시라는 분은 네. 일본의 어떤 커뮤니티 쪽으로 네. 그러니까 인터넷이 없던 시대에 네. 키맨 네트워크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오. 만 명이 넘어갔던 오. 분이에요. 그리고 벤자민 플랭클린 자서전 읽어보시면 네네. 그분도 2, 300년 전의 분인데 인터넷이 네. 없었잖아요. 네. 전토라는 그러니까 비밀결사라는 뜻이에요. 네. 전토라는 모임을 10대 때 만들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날 모여서 지식 토론을 합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에 네. 대해서 초등학교 졸업자잖아요. 네. 벤자민 플랭클린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했던 지식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서 필라델피아 대학이 되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작가님 계속 이제 꿈에 대해서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작가님 지금 꿈꾸는 삶은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계속 이제 다른 사람의 꿈을 찾아주고 그 꿈을 그 꿈과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거 계속 그 방향 속으로 계속 가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사명이 바뀔 수도 있겠지만 그 제 책에 그렇잖아요. 목차 제목들이 네. 일장 네네. 갈팡질팡 네네. 남의 장단에 내 꿈이 네네. 갈팡질팡했다. 네네. 2장 빈둥빈둥 네네. 대학교 갔더니 아무도 꿈을 안 네네. 물어봐서 또 공부에 지쳐서 빈둥빈둥 네네. 2장 제목이잖아요. 네네. 3장 인터넷 마케팅을 담당하게 되면서 내 꿈을 찾기 시작했거든요. 네네. 뒤척뒤척 그 4장 9년 만에 내 꿈을 찾고 났더니 엄청 두근두근했어요. 그래서 네. 4장 두근두근 네. 지금 50대잖아요. 네. 5장 우리 국어에 어우렁 도우렁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이게 의미가 좋은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사는 모양이래요. 그래서 저의 핵심 가치가 학습, 네. 실천, 나눔이거든요. 네. 꿈을 진짜 자기 꿈을 찾고 싶은 사람들 아니면 네. 찾아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즐겁게 살고 싶은 거죠. 근데 이거는 죽을 때까지 가도 될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른들이나 어린이나 그 꿈을 찾는 방법이나 뭐 경로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건 다 똑같나요? 경로요? 예, 그러니까 꿈을 찾는 뭐 방법? 뭐 아까 그러니까 탐색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그 방법을 하면은 다 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정답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개괄적인 그림, 네. 아웃라인을 해주는 거죠. 어떤 네. 분은 그냥 여행 가서 확 직감적으로 찾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우에서는 굉장히 다른 거고 저는 네. 공식이라는 이제 범용적인 그 아웃라인을 만들어준 거죠. 예를 들면 네. 그 예전에 경북대 의대 다니다가 미스코리아 진이 됐던 금나나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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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버엔딩 스토리라는 네. 책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미스코리아 진이 되면 어디로 가요? 아나운서로 가죠. 아나운서나 연예인으로 네, 가잖아요. 네. 근데 이분은 하버드로 가거든요. 그쵸, 중퇴하고. 예, 그쵸, 예. 왜? 하버드 의학대학원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또 의대생이었어요, 원래. 의대생이었는데 예. 이제 하버드는 로스쿨이나 의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분이 하버드를 갔던 이유는 의학대학원을 가고 싶어서였기 예. 때문에 하버드의 그 한국 학생들하고도 안 어울려서 오해를 많이 받았대요. 오. 지가 뭐 미스코리아다고 아, 어울리는 안 한다 이러면서 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버드가 세계적인 엘리트인데 그 중에서도 의학대학원이나 로스쿨 준비한 사람이 초엘리트들이래요. 네.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생존을 위해서 네.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해서 4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다 떨어졌어요. 의학대학원에. 네. 왜? 의학대학원은 영어가 거의 온오민 수준이 되지 않으면 안 받아준대요. 왜? 사람의 목숨을 네.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저는 그런 얘기보다 더 와닿았던 건 뭐냐면 네. 유일하게 딱 정해놨던 꿈이 무너졌을 때 선택지 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나중에 책에서 네, 반성을 엄청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홍콩에 금융회사 가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쫓아와서 3일 만인가 끌고 와버렸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하버드에서도 의학대학원 로스쿨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란이 실패했을 경우에 선택할 비안을 같이 준비하더라.
이 얘기가 너무 저한테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거죠, 사람마다. 꿈을 찾는 과정, 여정들이. 그럼 이제 작가님은 이제 작가님의 입장에서 아, 이게 최선의 방법이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군요. 그렇죠. 네. 전혀 모르는 사람들한테 네. 이런 프로세스를 네. 하면 난 찾았다. 한번 해보지 않을래? 뭐 이런 권유네요. 이게 이 프로세스가 다 멘토 찾기 같은 거잖아요. 네, 그쵸, 내 인생의 그쵸. 귀인을 그쵸. 만나라는 건데 네. 살아있는 사람을 사실은 이제 전문가들이 잘 안 만나줘요. 그러잖아요. 바쁘니까요. 예, 워런 버핏 만나려면 예. 요즘 50억 한다면서요. 그렇죠. 예, 그렇죠. 밥 먹으려고 그러면. 워런 버핏하고 2시간 밥 먹는 거하고 워런 버핏이 쓴 책을 읽는 거하고 네. 워런 버핏 만났다는 뉴스로는 만나는 게 힘이 강하겠지만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을 공부하기에는 책이 훨씬 훨씬 네. 그렇죠. 예, 제가 책을 써 보니까요. 네. 이거 2시간 만나는 건 우리끼리 만나는 거고 다 휘발되잖아요. 그쵸, 근데 책은 내가 모르는 공간에서 나를 대신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쵸, 훨씬 맞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쵸. 많은 걸 넣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 사람 세미나 커뮤니티라고 했던 건 사람을 만나라는 얘기인데 네. 만날 수 없는 사람, 네. 만났지만 깊이 있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루트를 통해서 만나라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편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한테나. 아직 꿈을 찾지 못한 어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늦게라도 찾으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제가 아시아나를 들어가기 위해 16년을 투자했잖아요. 네네.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네. 6년, 대학교 네. 근데 이 생을 준비하는데 1년도 투자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네요, 진짜. 예. 대다수 걱정만 해요. 네, 제 동기들 그쵸. 만나보면 네. 뭐 해야 되지? 네. 뭐 해야 되지? 네. 아이템 갖다 주면 머리로만 판단해요. 그쵸. 아이, 그거 안 돼. 안 돼. 남들 다 하잖아. 네, 네. 내가 항상 그래요. 네. 남들 안 하는 거 너한테 안 와. 첫 번째. 네. 두 번째. 남들이 안 하는 거 해도 네가 돈 벌면 금방 따라해. 그렇죠.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두세 개 아이템을 좀 여러 고민해서 과거도 돌아보고 현재 상황 돌아보고 네. 미래도 고민하셔가지고 네. 세 개까지 아니더라도 네. 하나든 두 개든 네. 한두 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최근에 토끼는 항상 굴을 세 개 판대요. 아, 예, 예. 예. 네. 토끼 굴은 세 개다 네, 얘기를 네. 하시길래 제가 세굴론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네. 세 개까지 아니더라도 또 N잡 시대니까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할 건지 네, 네. 아니면 2안 3안을 할 건지를 네. 두세 개 아이템을 정하신 게 먼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타겟 검토 아이템을 정한 게 영순이로 네. 정하신 다음에는 네. 이 범위를 한정하라는 얘기거든요. 네. 세상에 수많은 우주를 덤비려고 하지 말고 네. 그 안에서 나하고 좀 연관이 있는 세계를 정하는 게 먼저 범위를 좁혀라. 그 범위를 좁힌 다음에는 자원 투자를 여기에 집중해라. 검토의 자원, 탐색의 자원을. 네. 그러다 보면 2, 3년 안에 보일 거다. 아니면 2, 3년 또 투자하면 어떠냐, 5년이면. 그러니까 퇴직 5년 전부터는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또 중요한 거는요, 제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해보면, 네. 아까 6개월 동안 책을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니고, 6개월 후에 하나를 정해서 또 네. 하면 1년 동안 제가 네. 어떤 한 분야를 책을 보고 사람 만나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녔잖아요. 네. 1년 후에 내가 딱 시작을 할 때 내 옆에 사람이 있어요, 이미.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1년 후에 내가 선택의 길로 딱 가려고 할 때 아무도 없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내가 접촉했던 사람 그리고 제가 열심히 진정성 가지고 정성스럽게 이 시도를 하고 있으면 느껴요. 네.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준비 대비 제대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스카우트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나도 선택지를 검토하면서 성장을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본 그쪽 전문가들이 내 주변에 이미 포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시작 리스크를 굉장히 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작가님 그 강의를 찾으시는 분들은 네. 연령이나 선별이 어때요? 어느 때가 가장 많으세요? 40대, 50대 여자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네. 훨씬 인문학적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참 우스갯소리이기도 한데 네, 네. 난세의 영웅은 남자고 네. 치세 평화 시기에 길어지면 네. 여자들이 영웅이 됩니다. 왜 남자들은 치고 빠지고 벌리는 쪽에 강하잖아요. 네. 이걸
촘촘하고 섬세하게 하는 건 여자가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인문학 강의를 해보면 남자분들은 약간 방어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경쟁. 얼마나 잘하나 보자. 경쟁 관계를 보면 느껴지거든요. 팔짱 딱 끼고 얼마나 잘하나 보자. 여자분들은 수용성이 훨씬 강한 게 보여요. 리액션이 좋죠. 예. 그리고 관심도 많고 남자를 경쟁 상대로 생각 안 하고 또 지적인 추구를 더 해요. 여자분들이 독서법 강의해도 그리고 본인한테도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여자분들이 자녀 교육에 훨씬 집중돼 있다 보니까 꿈에 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어서 저걸 배워서 우리 아이한테도 전수해주고 싶어하는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30-40대 여자분들이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아, 또 작가님 남성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까요? 그 계속 꿈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위로의 메시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꿈이 없어서 괜찮다.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긴 하잖아요. 맞아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근히 그런 질문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꼭 책 봐야 돼요? 뭐 이런 꿈이 있어야 되냐? 뭐 이런 거죠. 없어도 됩니다. 이제 질문을 몇 번 받아봤는데요. 꿈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없어도 된다는 것도 내가 선택이라면 전제는 딱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꿈이 없이 살아도 된다고 내가 선택했다면 괜찮다. 또 한 가지는 꿈이 없이 살아도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사기 안 치고 산다면 그걸 누가 뭘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꿈이 없이 살아도 내가 선택하고 남한테 피해만 안 주고 산다면 본인이 행복하면 되는 거다 생각을 해요. 남한테 피해 안 주면 행복하면 되잖아요. 꿈도 사실 행복하려고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꿈의 메신저, 꿈 메신저 같은 제 입장에서는 저도 꿈 없이 살아봤거든요. 책에도 나오지만 당구에 미쳐 살던 당구 시대도 살아봤고 회사 들어와서 그 당구에 미쳐 살던 후회가 너무 커서 취미에 열심히 집중을 해봤는데 돌이켜보니까 당구 시대 때도 그러고 취미 시대 때도 그렇고 나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밌기는 한데 너 이렇게 살아도 되니 하는 의문들이 늘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작가 시대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퇴직하고 나왔더니 직함이 왜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뭐 독서 모임 회장님, 작가님, 강사님, 면접관님, 코치님, 멘토님 하다 보니까 제가 헷갈려요. 그래서 작가로 평생 가자 해서 이제 지금도 책 두 권 쓰고 있는데 평생 이걸로 가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이 없이도 살아보고 꿈이 있이도 살아보니까 꿈이 있는 게 훨씬 의미 있고 가치 있더라. 이것 때문에 이제 없어도 괜찮은데 꿈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 책이 이제 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책이잖아요. 좀 무겁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벌써 무겁네요. 제 목만 들어도. 그러니까 뭐냐면 많이 주고 싶어요, 사실은. 작가 입장에서. 그래서 많은 걸 넣죠, 책에다가. 뭐냐면 우리 시장에 보시면 한 가지 자원으로 성공을 장담하는 자기개발 책이나 강의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인맥 관리만 잘해. 나한테 배워. 너 성공할 수 있어. 메모법만 배워. 나 성공 보장해. 비전 관리만 잘해. 성공해. 저도 그렇게 강의했습니다. 아시아나 입사하면 비전 강의하고 대리 되면 메모 강의해주고 과장 되면 독서법 강의해주고 뭐 차장 되면 인맥 관리. 근데 이게 보니까 이게 따로 하는 게 맞나? 아니잖아요. 어떤 회사가 인적자원 관리만 합니까? 아무것도 다 안 하고 어떤 회사가 목표 관리만 합니까? 어떤 회사가 정보 관리 안 되잖아요. 그래서 회사들은 핵심 자원이 뭔지 압니다. 여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죠. 그리고 ERP라는 전사적 자원 관리 프로그램 저도 아시아나에서 그 프로젝트 들어갔었거든요. 100억이 넘게 투자했어요. 티켓 하나 팔아서 만 원이 안 남는데 100억을 쏟아붓는다는 건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핵심 철학은 그겁니다. 모든 자원을 통합적, 융합적으로 관리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철학이 담겨 있는 거죠. 따로 놀아버리면 완전 따로 가니까 그러면 사람의 인생도 중요한 자원이 있을 것이다. 핵심 자원이. 그러니까 제가
저번 책에서 한 얘기는 비전이 있어야 되고 비전을 위한 메모 습관이 있어야 되고 독서해야 되고 이걸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인연 관리를 해야 된다 이거를 저도 따로 가르치는 후회가 있었기 때문에 총론처럼 책에다 쓴 거죠. 그랬더니 문제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강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좀 어렵게 하면 너무 어려워요. 혼자 하세요. 너무 쉽게 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늘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면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멘토가 되고 전문가가 된다고 선택을 했다면 일반이지 하지 않는 실행하지 않는 실천하지 않는 선택지는 9개 어깨를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걸 선택하는 거다. 내가 일반인들은 하기 실천하기 힘든 거를 여러 개를 하면서 그 중에 한두 개 어떠세요? 이거라도 해보세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만 하면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거는 전문가가 아니다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책에서 너무 어렵게 썼다고 해서 이번 책은 굉장히 편하게 읽게 썼긴 했는데 이제 그 말씀을 인생이라는 건 꿈이라는 건 그렇게 가볍게 성공되는 건 아니다 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자기개발 책이나 강의에서 뭐 좋은 건 너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일순간에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속된 말로 나는 뭐 먹고 삽니까? 22년 제가 실천한 것 이거를 제가 두세 시간 강의해 줬는데 그걸 다 따라 해버리시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장에 보면 막 월천 장담한다 뭐 이런 많죠. 엄청 쫓아다니세요. 근데 실천하지 않으면 다 쓰레기입니다 그거. 들으실 필요 없어요. 내가 실천하지 않을 거라면 그건 쓰레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범위를 좀 좁히셔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 개 분야 정도를 선택하신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강의를 들으시고 책을 보고 세미나 커뮤니티 다니면서 거기서 전문가들이 다 뱉어내는 걸 처음에 다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중에 꼭 해야 될 것 한두 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그것도 100% 완벽하게 모방하려고 하지 마시고 러프하게 모방을 해서 스타트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범위를 좁혀서 그 범위의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100% 내가 바로 복제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중에 진짜 가치 있고 시도해 볼 만한 거 가지고 내 성취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고 의미 경험을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쌓이면 깊이가 생기고 넓혀갈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것도 따라하고 네 번째 것도 따라하고 그러면서 이 홀로서기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오늘 인터뷰 굉장히 의미 있고 재밌었는데요. 그럼 결국에 이 책의 제목이 누가 내 꿈을 훔쳐갔을까잖아요. 이 누군 누굽니까? 누군 누구겠습니까? 어른이죠. 어른이요. 내 어릴 적 어른들이 내 꿈을 훔쳐갔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오만한 거 아닙니다. 제 부모님을 너무 힘들게 농사 지셔서 저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어른이 그러니까 나의 부모님 나의 선생님들이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쵸. 지금도 이런 교육을 해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맞습니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부부가 되는데 부부 교육을 안 해주고 안 하고 부모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고귀한 역할인 부모들 교육을 안 하잖아요. 공부도 안 하잖아. 그러고 애를 낳잖아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어릴 때 부모가 내 꿈을 어른들이 내 꿈을 훔쳐갔고요. 그 뜻없는 질문에 너무 심각하게 반응 표정해서 뺏어간 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제가 제 꿈을 훔쳐갔다고 생각합니다.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걸 디딤돌로 자기 꿈을 찾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한테도 상당한 책임은 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누구나 인정하신다면 삶의 대안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그 훔쳐간 꿈을 작가님이 다시 찾아가 주시는 건가요? 그렇죠. 제 사명이 그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 때 클로징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인터뷰에는 그런 얘기 안 나왔지만 헬렌 켈러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저한테 충격을 줬던 장면이 있는데요. 이제 앤 설리반 선생님이 헬렌 켈러를 키웠잖아요. 근데 돌아가시고 나서 영화 마지막 장면에 수화로 헬렌 켈러가 얘기를 하세요.
인간에게는 두 번의 생일이 있는 것 같다. 네, 네. 영혼의 생일이 네. 있고 육신의 생일이. 그러니까 나는 네. 그러니까 19개월 차 때인가 열병이 걸려서 네, 네. 귀하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네, 네. 완전 짐승처럼 살고 있는데 네. 돌이켜보니까 나의 인간적 영혼은 어느 날 앤 설리반 선생님이 찾아서 내 손목을 잡아준 날 나의 영혼이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자문을 하게 되죠. 그런 장면을 보면 나한테 내 영혼의 생일이 있었을까. 그러니까 영혼의 생일이라는 게 큰 사건 네. 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다신다거나 나한테 큰 병이 생긴다거나 네. 이런 걸로 인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어떤 다른 장소에서의 여행 네. 독특한 경험을 통해서 확 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하는 강의 2시간 네. 뭐 3시간 아니면 제가 썼던 책을 통해서 영혼의 생일을 맞이할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작가로서. 그러니까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받는 사람이 크게 받으면 크게 받는 거니까 덜어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저는 그냥 작게 드렸는데 스스로 네. 증폭시켜서 네, 그쵸, 그쵸. 울었다는 분이 그런 네. 분들이 확 네. 가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제 인터뷰를 통해서 네. 그런 계기를 느끼는 건 본인들이다 생각을 합니다.